남편도 걱정이지만요. 우리 기준님은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신이. 평산신씨? 아주신씨. 아, 나주신씨? 아주. 평산, 아주. 평산의 한 갈래. 아 그래요? 예. 남편분은요? 경주이씨. 경주이씨? 자제들 걱정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우리 기준님은요. 뭐가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 터를 좀 옮겼어요. 제가 일하는 터랑 또 거주하는 터가 집은 일산인데 남편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네. 남편분이 토끼띠요? 네. 생신은요? 8월 28일이요. 이름 있는 병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 이름 있는 병이라고요? 뭐예요 병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보세요 기준님, 제가 이거 촬영 내기 전에 지금 이제 이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돌기 전에 저희 제자한테 저 오광색 깃발로 걷어보라고 했죠. 그때 무슨 색이 나왔어요? 다섯 가지 색깔 중에 연주색이 나왔죠. 거기에 제가 그걸 보고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기준님한테 안 좋은 기운도 안 좋은 것도 따라 붙어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건, 저도 술을 좋아합니다. 저도 술을 좋아해요. 근데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마음에서 오는 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의지처가 필요한 거고요. 서두에 제가 이거 돌기 전에 우리 기준님한테 잘 따라붙는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잘 따라붙는다는 건 잘 탄다는 겁니다. 안 좋은 기운이나 뭐 쉬운 말로 빙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게 대주님하고 똑같다는 거죠. 남편분도. 보세요. 그러면 터가 살던 터나 하던 일의 터나 안 좋아서 터를 옮겼어요. 터를 옮겼다고 그 내 몸에 붙어있는 게 없어질까요?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내 옷에 냄새나는, 내 몸에 냄새나는 악취나는 게 묻어져 있어요. 이거 옷으로 커버가 되나요? 내가 여기 있다가 저쪽에 가면 그 냄새가 없어지잖아요. 똑같잖아요. 이거 닦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알코올 중독도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 알코올 중독이라지만 심신미약일 수도 있고요. 또 더 크게 확대해서 해석한다면은 빙의 같은 게 조상기에서 그렇게 못 드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다 보면 뭐 확대하다 보면 한두 것도 없겠지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두 분 다. 엄마 아빠가. 그럼 보세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보면 심약해요.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도 그 중에 뭐 다 안 좋은 셋이에요? 하나. 둘을 어떻게 했어요? 둘을 어떻게 했어요? 셋을 줬다 했는데 무슨 하나만 갖고 있어? 예, 저기 뭐지 수술을 했어요. 뭐래요? 수술하기는 뭐 지금 뭐야? 남편이요? 아니요. 자기가요? 네. 그러니까 저기 처음에 임신했었을 때 수술하고 세 번째 태어난 아이가, 네 번째 태어난 아이가 우리 딸이고 지금이고요? 예, 그 뒤로 또 하나가. 그러니까 많이 아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남녀 간에 그 사랑이나 뭐 이런 행위를 해야만 아이가 점지가 되잖아요. 근데 삼신에서는 분명히 낳아서 키울만 하니까 점지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내 몸을 소홀히 다루고 내 몸을 위하지 않다 보니까 잘못되는 건데, 아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26인가 7인가. 뭔 띠예요? 예, 저기 쥐띠요. 26. 꼴랑 새끼 하나 있다면서요? 네. 26입니다. 네. 생일은요? 8월 1일 양력으로. 양력으로요? 8월. 그럼 6월 말쯤 되겠네요. 음력으로는? 6월 10몇일인 것 같아요. 보세요. 아이도 그 신의 기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많다는 건 뭐냐면은 어쩔 때는 막 웃다가 정말 26살 먹은 아가씨 같이, 근데 어쩔 때는 또 아닌 것 같이, 어 제가 왜 그러지? 이상하다. 뭐가 씌었나? 막 그러니까 쉬운 말로 전연이 미친년인가요? 이럴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감정의 기복이 너무 많아요. 아이가. 그럼 왜 그럴까요? 얘기했잖아요. 엄마 아빠 심약하고 엄마 아빠한테 안 좋은 존재들이 있는 게 콩 심는데 콩 나는 겁니다. 털을 옮기건 뭐를 옮기건 물론 그것도 비방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떡 냄새 나는 거 보면 어디 가서 뭐 좀 했나 봐요. 그래도 떡 냄새는 뭐예요? 정성이라도 좀 들였나 봐요. 절간이 됐건 무당집 우리네가 됐건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니 이제 다니는 보살집이 있기는 했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서 그게... 뭔가 떡냄새가 나는 거 보면 뭔가는 했다는 얘기예요 뭐서라도 정성을 들여보신 적은 있다는 얘기고요 예. 근데 보세요 원인을 분명히 알고 나서 처방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성분이잖아요 그럼 지금이야 뭐 지금도 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아픈 사람이 있다면서요 안 아픈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걸 하면서 아파요 그래서 배 아파서 병원에 약국에 갔더니 약사가 소화제 처방을 해줘요 생리통 때문에 아픈데 그럼 안 들겠죠 그쵸? 그러니까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남편분이 그런 병환을 가지고 있고 우리 기준님 자체도 건강치가 않아요 지금 남편한테 치인 것도 있고 아이한테 치인 것도 있고 본인 스스로한테 치이는 것도 있고 본인한테도 안 좋은 게 또 따라오고 그러니까 아마 하루 24시간이 주어지잖아요 몇 시간이나 주무세요? 잠이나 자요? 잠이나 자요? 잠은 분명히 자요 근데 자면서도 꿈인지 뭔지 막 휙딱휙딱 거리죠? 왜 그럴까요? 오늘 다른 거 궁금해서 오셨다면은 한 가지만 제가 대답을 드릴게요. 퇴마라는 것 좀 하고 사세요. 구실하는 것 좀 한 번을 하고 사세요. 그게 남편, 기준님, 딸내미까지 세 명이 안전한 길입니다. 이사를 잘했냐 잘못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본인 세 식구한테 붙어있는 거를 떨어뜨려내지 않고서는 이사 아무리 명당터에 가신들 아무리 생기터에 가신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몸에 안 좋은 거 닦아내고 거기에 앉아야 내 몸이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세요? 다른 것 때문에 궁금해서 오셨다면 다른 건 묻지 마세요. 제일 심각한 건 그거예요. 보세요. 잘하던 집안의 조상 중에는요. 친정도 마찬가지고 시댁도 마찬가지고요. 소위 목단 사람들, 농약 같은 거 이렇게 자살하신 분들, 험하게 죽으신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순탄하게 이렇게 떼서 운명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조상이 친정이나 시댁으로 참 진을 치고 계세요. 이런 양반들이 천도가 안 돼 있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손들한테 와서 손 대는 겁니다. 남의 집 귀신들이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는. 정말 천도도 하시고 퇴마도 하시라고 그 말씀만 드릴게요. 심각해요. 엄마 아빠야 50평생 60평생 살았으니까 됐다고 칩시다. 이제 꽃다운 새끼한테 그런 것까지 물려주지 마세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심각하다는 건 본인이 더 느끼잖아요. 기준님이 느끼잖아요. 제대로 된 사람 만나서 일산에 사신다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주거지를 창동으로 옮겼어요. 아 일산에서 창동으로요? 언제요? 작년? 아니요. 그 저기 남편만 일산에 있었고 저랑 딸내미는 창동에서 계속 있다가 창동에서 창동으로 옮겼어요. 저도 고양시에 살아서 일산을 잘 알아서요. 네. 고양시 출신이거든요. 아무튼 심각합니다. 그리고 다니시는 보살집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분한테 제대로 다니시는 데니까 아시겠죠. 거기서 뭐 좀 하라고 하셨으면 꼭 좀 서둘러서 하세요. 굉장히 급하십니다.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이 있죠. 일각이, 1초가 너무도 급하게 간다는 거죠. 그만큼 세 식구 중에 어느 한 분이 잘못되는 게 협박이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그게 너무도 당연한 게 와 있다는 거죠. 근데 누구 하나 세 식구 중에 어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대주님이 다쳤다. 엄마 다치는 건 순번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툭툭툭. 아시겠어요? 귀신이 있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몰라요? 본인한테도 잔뜩 담겨 있다니까요. 눈에도 나오겠어요. 근데 신이 아니라 귀신이란 말이죠. 잊지 마세요. 서둘러서 거기 가서 일 좀 하세요. 그게 오늘 오신 먼 걸음 오셨는데 제가 딱 하나 답 드리는 거예요. 기도 좀 하는 무당이에요. 저 껌 좀 씹는 무당이고요. 아셨죠? 대답이라도 하든가 끄덕끄덕이라도 치다만 보지 말고. 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게 원인이에요. 그게 원인이에요. 그걸 모르셨다면은 기준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본인부터 이렇게 산란한데 남편은 더더욱 산란하죠. 아이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콩 심은 대콩 납니다. 두 분 엄마 아빠가 흔들리고 엄마 아빠가 잔뜩 감겨 있는데 딸은 더 감겨 있는 거죠. 근데 아이는 그다음에 26이고 25이고 아이가 아직까지는 이성이 세고 건강하니까 가끔 버티는데 자기도 모르게 가끔 풀어질 때는 이성을 놓게 되는 거죠. 심각해요. 잊지 마세요. 다니시는 보살님 어딘지 모르지만 뭐 좀 하자 이러면은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하세요. 세 식구 안녕한 게 최고입니다. 아셨죠? 가자!